안녕하세요, 요가한입니다. 오늘은 가슴이 시원해지고 옆구리가 튼튼해질 수 있는 요가 수련을 준비했어요. 약간의 근력과 함께 스트레칭까지, 혈액순환이 잘 되는 덤까지 모두 가져가세요. 지금 바로 매트 위에서 만나요. 두 다리를 교차시킨 상태로 앉습니다. 스카아사나. 오늘은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둘게요. 목으로 천천히 원을 그립니다. 반대쪽으로도 원 그리기. 목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잠시 이 고요한 순간에 머물러 나의 부드러운 호흡을 이어갑니다. 오늘 수련에 앞서 내가 하나 꼭 해내고 싶은 목표를 떠올려 봅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아요. 나는 오늘 해낼 수 있습니다. 한호흡 더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며 눈을 뜹니다. 두 팔로 크게 원 그려요. 마시며 팔 머리 위로, 내쉬며 가슴 앞에서 합장. 마시는 숨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가슴 앞에서 합장. 한 번 더 큰 원을 그립니다. 이제 두 팔을 들어올려서 왼손으로 오른 손목을 잡습니다. 상체를 왼쪽으로 기울여 오른쪽 측면 늘리기. 가운데로 돌아와서 반대쪽 오른손으로 왼손목을 잡고 오른쪽 측면으로 기울입니다. 왼쪽 측면 스트레칭. 중앙으로 와서 팔을 내립니다. 마시는 숨에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오른쪽으로 트위스트. 마시며 두 팔 머리 위로, 내쉬며 왼쪽으로 트위스트. 마시며 가운데로 와서 내쉬며 팔을 내립니다. 이제 테이블 자세에서 만나요. 어깨 아래 손목, 골반 아래 무릎, 발끝을 세운 상태로 진행할게요. 소고양이 자세. 마시며 배를 낮추고 앞목을 늘리고,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마시며 배를 낮추고 꼬리뼈와 가슴 위로, 내쉬며 머리와 꼬리뼈 아래로. 마시고 숨 내쉬고 가운데로 와서 두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팔꿈치를 매트에 대고 두 손을 맞대어 주세요. 상체를 깊숙이 숙이며 내 어깨와 팔뚝을 스트레칭합니다. 두 손은 하늘을 향하거나 목 뒤쪽으로.
몸을 앞쪽으로 기울여 팔꿈치 플랭크 자세로 올라옵니다. 어깨에서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팔뚝으로 바닥을 힘있게 밀어줍니다. 자, 우리 자세 유지. 다섯, 넷, 할 수 있어요. 셋, 둘, 하나, 좋아요. 이제 허벅지를 매트로 내립니다. 스핑크스 자세. 어깨 아래 팔꿈치 오도록 하고 가슴을 들어 올립니다. 팔꿈치를 계속해서 뒤쪽으로 끌어당기고 어깨는 아래로, 심장은 더 위로. 숨어있는 내 척추의 공간을 찾아냅니다. 두 팔을 쭉 펴며 가슴을 들어 올릴게요. 팔꿈치 매트, 스핑크스 자세로 돌아옵니다. 왼쪽으로 몸을 돌립니다. 오른손 골반을 짚고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옆구리와 골반 높게. 오른팔 하늘 향해 들어 올립니다. 시선도 오른손 끝. 오른팔, 오른 귀 옆으로. 골반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리며 큰 원을 그려 오른쪽 팔꿈치 매트에 대고 돌아옵니다. 반대쪽 갈게요. 몸을 오른쪽으로 돌려서 골반을 들어 올립니다. 오른 팔뚝으로 바닥 계속해서 밀어주세요. 왼손 왼 골반. 여유가 된다면 왼팔 하늘. 시선도 왼손 끝. 아랫배를 조이고 옆구리도 조여줍니다. 왼팔 왼귀 옆으로. 골반 조금 더 높게 들어 올려서 그대로 유지했다가 왼팔 앞쪽으로 뻗으며 원을 그려 팔꿈치 매트, 허벅지 매트, 스핑크스 자세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는 두 팔을 펴며 오른쪽 어깨 너머를 바라보고 척추를 비틀며 올라올게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두 팔을 펴며 왼쪽 어깨 너머를 바라봅니다. 다시 팔뚝 매트. 이제 아기 자세로 전환할게요. 무릎 골반 넓이로 벌리고 상체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마는 매트에 댄 상태로 좌우로 굴립니다. 이마 마사지. 상체를 살짝 일으켜 왼팔 오른 겨드랑이 아래로 넣습니다. 왼 어깨 스트레칭. 왼팔 돌아오고 이번에는 오른팔을 왼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넣습니다. 오른쪽 어깨 스트레칭.
상체를 일으켜 배를 매트에 댑니다. 두 손 등 뒤에서 깍지를 낍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가슴과 내 다리를 모두 들어 올립니다. 다리의 간격을 유지하고 두 손을 뒤쪽으로 발을 향해 뻗어줍니다. 조금만 버텨요.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내려옵니다. 오른쪽 뺨을 매트에 대고 잠시 휴식. 반대쪽 왼쪽 뺨을 매트에 대고 잠시 휴식. 가운데로 돌아와서 이제 무릎을 접고 두 손 발을 향해 뒤로 뻗습니다. 손으로 발목을 잡고 가슴을 들어 올릴게요. 두 발은 벌어지지 않도록 간격을 유지하고 호흡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숨을 쉬며 등의 힘, 가슴 앞면의 확장을 느낍니다.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며 내려옵니다. 한 번 더 오른쪽 뺨 매트. 왼쪽 뺨 매트. 두 손 포개고 이마를 손등 위에 얹어줍니다. 등허리에 긴장을 좀 풀어주세요. 빠르게 뛰는 심장을 조금 편안하게 심박수를 낮춥니다. 엎드린 상태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게요. 나의 등이 호흡을 할 때마다 어떻게 부풀어 오르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오른팔을 측면으로 뻗습니다. 왼무릎 접어 뒤로 넘길게요. 어깨, 척추, 골반 시원하게. 반대쪽 갈게요. 왼팔을 옆으로 뻗고 오른무릎을 접어서 뒤로 넘깁니다. 가운데로 돌아와서 손바닥으로 바닥 힘차게 밀어 아기 자세. 이번에는 무릎을 모으고 두 손을 발을 향해 뒤로 뻗습니다. 이마 매트. 상체를 하체 위에 포개어 줍니다. 힘을 풀고 가만히 무게를 얹어 주세요. 천천히 상체 일으켜 올라옵니다. 두 손 등 뒤에서 깍지 끼고 심장을 하늘 향해 높게 끌어올립니다. 손은 아래로, 가슴은 위로. 한 호흡 더 마시고 내쉬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스카사나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손을 무릎 위에 얹어주세요. 다시 천천히 목으로 원을 그립니다. 반대쪽으로도
원을 그려주세요. 오늘 내가 떠올렸던 목표를 다시 한번더 상기시킵니다. 그 목표에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나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양손 가슴 앞에 모아 합장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호흡을 저와 함께 나누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나마스테.